자, 오늘도 저희들은 심사령을 왔어요. 작년에 왔던 이제 자, 구강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심사령을 하고 있는데, 아우, 여기 또 비알이 세요. 대체로 이렇게 이제 비알이 세고 험준한 지역에 야, 이런 산세에 아니면 삶이 안 남아 납니다. 작년에 제가 이제 조금 굵은 거 이제 그 캔삼인데 야생삼 삼이 그 자삼을 안 달다가도 이렇게 그큰 삼이 이렇게 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자삼들이 많이 달아요. 이렇게 그전에는 씨를 잘 번식을 안 하더라고. 야생이 그런 것 같아요. 대장이 있으면은 그 싹을 안 달더라고. 아직 많이 어려요. 이거는 이제 갖고 오행. 아이고, 여기도 하나 있었네. 작년에 채식하다 저희들이 막 건드려서 그런 거라고요. 그래, 삼을 한번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는 삼실 항상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도 떨어져 있고. 어려워요. 여러분들도 삼을 한번 채심하고 난 자리는 꼭 보존해야 돼요. 보존하셔가지고 여기도 갖고 있네. 두고두고, 두고두고 이제 캡니다. 이것도 어려워요. 여기는 뭐 거의 안전빵입니다. 사람들 별로 안 들어와요. 저 밑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한 7부 입수 되는데, 아이고 여기도 있네. 요거 좀 밑으로 작년에 두채 캔 데거든. 큰게 없습니다. 다 캐서 그런 건지 큰게좀 늦게 올라와요. 다른 좀 어린 삼들보다 주로 공략하실 때는 이렇게 골 위주로 하시되 이렇게 전부 다리 밑에 이런 데로 가장 포인트 좋은데, 아유 없어 그렇지. 초심 많이들은 이렇게 골치기 골빵 골치기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. 아유. 어디래, 어디래. 이런, 자, 이런 막 가파르잖아요, 그죠? 화면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, 아유, 엄청 가파르다, 여기. 다 덤부살이고. 전부 덤부살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저 바위 틈막안 보이는 덤보살이 요런 데로 당겨야 돼요. 그러면은 잘 안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채심을 마치고 이제 귀가해야 됩니다. 오늘 비가 안 온다는데 비가 와요. 아, 이건 뭐 오늘 수확물 더덕, 어우 더덕이 좋습니다. 더덕 우리 고객님의 요청으로 밑에 계시는 분들 사모님들이 보면 이제 보는 대로 캐가지고 오라 그래서 요거 잔대하고 그리고 요 달롱 산달롱이 골진 데 들어가면 이제 간간이 나와요. 달롱 그리고 심, 야, 아까 영상에 담은 이제 그 심입니다. 아이씨 이게 어떻게 된겨. 불이 바짝 먹어가지고 사이즈는 나오는데 굵직한데. 그리고 오늘 다 전부 다 맹한 것들밖에 없어요. 멍텅구리들. 요것도 뭐, 조금 괜찮나 싶었대요. 뿌렁거지가 밑에가 열어댔어. 요런 거. 얘는 좀, 미는 좀 잘 뻗었는데,
아니야, 뭐 모자방이 아닐 거예요, 모양이. 그리고 전형적인 멍텅구리 삼입니다. 전형적인 멍텅구리 삼. 이게 뭐냐면, 우리 장래삼이라는 씨장래예요, 씨장래. 씨장래. 아, 얘도 그렇고. 얘도. 세 개. 우리 같이 세 개 뜬 거 캔 거야. 멍텅구리 삼. 아유, 씨. 한 6년 크면 이만큼, 한 7, 8년 컸다, 이거. 7년 정도 크면 이만큼 큽니다, 얘들아. 굵, 굵어요, 이거. 김사장, 그죠? 김사장 조용합니다. 없는 것처럼. 자, 이렇게. 멍텅구리 삼. 멍텅구리 삼 세 개. 그리고, 아, 씨발, 좀 괜찮은 건데. 뿌런 거지, 시원찮아, 이거. 아유, 작살 나가지고. 모양 안 좋습니다. 요거 세 개. 다 담아야지. 얻어. 장원, 아유, 커요. 우리 고객님이 요청으로 더덕 좀 캐고 쭉쭉 빠졌잖아요. 동네마다 틀리더라고. 쭉쭉 빠진 데가 있고, 뭉텅뭉텅한 데가 있고, 대체로 쭉쭉 빠진 게 좋아요. 이쁘거든. 비가 와서 내려가야 돼요. 아이고, 그리고 된장국 꿀맛 맛있어. 좀 줄까? 우리 멍텅구리 삼들, 오늘 멍텅구리 삼만 채취했습니다. 자산 나옵니다. 이상 끝. 다음은 더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.